특별히 신에서 보시는 거는 그렇거든요. 모든 사주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80%는 어떤 요런 거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내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무너지지 말으시고요. 본인의 이런 부분을 아셨다면 내가 이걸 보완을 하세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일단 본인들의 생일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인 통계에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강대강 드러나 있는 것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일날 태어난 사람 끝자리가 뭐 생일이 음력으로 1일, 11일, 21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수성가형의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타향에서 성공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부모와 일찍 계시지 말으시고요. 부모가 100억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물려줘서 본인이 지킬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드물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자수성가형의 사주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2자가 들어온 사람요. 2, 12, 22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요. 타고난 사주에서 음변도 좋고요. 총명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신의 기운들을 좀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신의 기운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타개가 된다라면 참 좋으나 그렇지 못할 때는 이 사람들한테는 조금 바람이 인간 세상에 많이 붑니다. 사람으로 의해서 풍파가 들겠다 보시는 게 우리가 2일 생일을 보시는 거고요. 3일의 생일을 가지고 3일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3일, 13일, 23일 이런 사람들은 사주의 수명이 좀 귀하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좀 아픈 병 치료를 하게 되거나요. 아니면은 본인의 사주에서 이렇게 단명수전이 있다 보니까 마흔을 넘어가는 50이 다 돼가는 무렵 이런 때 이 나이가 들으면서 본인이 몸에 칼을 대야 되는 수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3일생들을 보는 거고요. 4일에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본인들이 어떤 직업관을 가지시더라도 우리가 공직에 있다거나 또 아니면 일반 뭐 사무직에 있다거나 조금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사주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겉으로 봐도 아 FM이다 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보시면 4일 끝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5일의 생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왕이면 좀 강직한 의미를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시든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경찰이 되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법 쪽도 좋습니다. 조사계 쪽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군인 쪽이라든지 좀 카리스마적인 어떤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게 5, 15, 25 이래 보시면 되고요. 6일의 사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자기 부모 선대에 이래 보면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부모가 재산을 아예 그냥 다 놓아버리는 경우 그래서 내가 후반에 우리 이런 양반들은 좀 힘들게 사는 경우 그런데 여기에는 딱 두 분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부모의 재산이 많아서 흥청망청하고요. 어떤 요 사람 사람들은 부모의 재산이 없어서 굉장히 본인들이 고락을 겪습니다. 그래서 6일의 사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여성이든 남성적이든 좀 강한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다라고 보시고요. 7일의 사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요분들이 우리가 바로 선생님 하세요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요분들은 좀 길을 가도요. 우리가 뭐 오른쪽 왼쪽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거를 본인들이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좀 컨트롤하고 계시는 요 컨트롤 박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좀 보면 좀 약간 답답하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8일 8일의 사주를 가지시는 분들 아 참 이 사주를 보고 우리가 팔자야 팔자야 이러거든요. 만약에 팔자를 바로 놓으면 팔자야 팔자야가 되고요. 옆으로 놓으면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거는 본인의 몫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사주에 역마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메이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역마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동서남북 발이 보게 이게 달렸다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뭐 그래봐서 그런가 부처님도 4월 초파일이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락이 인간 세상에 많겠죠.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 덕 없습니다. 형제 덕 없습니다. 자식 덕도 또한 없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살아서 인전에 내복을 내가 닦고 죽어야 된다. 이게 또 팔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9일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요분들은 어떤 이런 직장 생활을 하시더라도 공무 우리가 뭐 공시를 본다 아니면 세무를 본다 회계를 본다 뭐 도시를 본다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또 근데 9위를 가지고 계시는 이분들이요. 의외로 조금 편목, 편부스라가 좀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통계적으로 이때까지 한 30년 통계로 봤을 때는요. 이분들은 거의 아버지 자리가 좀 불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10일 마지막 이렇게 있는데요. 이분들이 의외로 보면 숫자상으로 보면 우리가 인간사회 가장 꽉 찬 숫자로 보는 게 사실은 9자를 보는데요. 이게 꽉 찬 숫자가 11이 또 들어와 있다 그죠? 10, 20, 30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은요. 본인들 무조건 일찍 부모님 한 분을 보내는 사주를 가지고 계시거나 안 그러면 부모궁이요.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엄마가 뭐 재가를 세 번 했다 네 번 했다 나오든지 아버지가 세 번 했다 네 번 했다 나온다든지 그래서 내가 자라나는 태생에서 부모궁에서 조금 이렇게 뭐가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일어서서 자수성가를 하거나 내가 어떤 완성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약간 좀 처집니다. 본인들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꽁지에 불을 딱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냅다 뛰거든요. 그전에는 별로 안 움직이는 게 10일입니다. 저의 통계가 뭐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본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에서 보시는 거는 그렇거든요. 모든 사주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80%는 어떤 이런 거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내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무너지지 말으시고요. 본인의 이런 부분을 아셨다면 내가 이걸 보완을 하세요. 이 사주를 깨고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 소수의 10%의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제가 생일을 1일에서 10일까지 얘기할 때 여기에 매여서 이 사람들이 전전긍긍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나머지 10%의 사람들은 이걸 전부 다 깨서 1일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자수성 가야지 부모재산 몰라 이러고 본인들이 성공해서 10% 하위권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게 없다. 본인들의 이름 고락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어찌되었든 깨자고 오는 겁니다. 바위도 깨서 우리가 뭐 집을 지어서 만들듯이요. 뭐든지 깨고 본인이 치고 올라가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본인들 여기에 매달려서 목매달아 살아라는 거 전혀 아니니까요. 열심히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